나는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이야. 저는 그 말씀이 가장 좋아요. 제가 하는 노래 가사나 얘기나 그런 것이 지나침 없이 항상 조금 모자라는 듯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 제가 하고 싶은 음악도 그런 거예요. 항상 여지를 남겨두고 싶어요, 저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술 한잔 마시고 싶어. 저녁 때 돌아오는 내 취한 모습도 좋겠네.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5월의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지금은 눈이 내린 끝 없는 철길 위에 초라한 내 모습만 이 길을 소중했던 기억들이 감춰진
나의 동네에 오래부터 처음 오래부터 처음 오래부터 처음 오래부터 처음 내리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젠 한 말도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음악한 지 30년이 넘고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가는 이 순간 저번 10집 내면서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음악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증손녀와 증손자를 위해서 저를 나중에 찾아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앨범을 지금 하나씩 둘씩 기록해 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든 이후로 지금 두 번째 앨범을 기록하는 겁니다. 쇼!
Come on.